돈 벌러 왔어요. 8개월간 세계 여행 한 것도 그렇고 거의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안 간게 다행일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다시 돈을 모아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선크림은 필수. 23분. 나쁘지 않다. 20분에 나오면 걸어갈 수 있고, 30분에 나오면 좀 많이 촉박하거든요. 10분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아침에. 기본적으로 출근 딱 해서 전날에 이제 현장을 배정을 받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저기 앞에 차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그 페인트 회사 앞에 지금 있는 건데 사장님 차거든요. 이 옆에가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 대충 여기서 다 챙겨가는데 뭘 챙겨야 될지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오늘 뭐또 따로 챙길 거 있어요? 챙길 거 없어요? 페인트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지금 제가 게스트하우스의 스텝으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먼저 오신 스텝분이 페인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페인트 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페인트? 조금 궁금해져가지고 막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만 하겠는 거야. 이렇게 슥싹슥싹 하는 게 오늘 업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 일이다 보니까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와, 날씨 지기네. 월정리거든요, 여러분. 날씨 좋으면은 바다 색깔이 엄청 이쁩니다. 그런 안에 꼬라지. 현실이야, 현실. 돈 벌어야지. 그래, 나도 놀러 왔으면 이런 데서 밥 먹고 막 그런다고. 근데 현실은 국밥이죠? 오늘 뭐 먹었지? 갈비탕? 갈비탕 먹었습니다. 맛있긴 맛있는데 여행으로 왔을 때랑 일로 왔을 때그 갭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슬픈 거지, 나는. 아무튼 그렇다는 척. 현실, 현실. 여기, 여기. 여기서 작업한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힘든 점인데, 페인트 재료가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현장 일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나마 무거운 게 없는 편인 것 같은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무거운 게 있긴 있어. 그 페인트 재료가 한 통에 20kg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무거운 편이고, 남자분들은 양손에 이제 20, 20 들고 막 이제 옮기시는데, 저는 이제 하나만 이제 들고 끙끙대는 그런. 그걸 워시깅인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또 페인트다. 얘가 페인트다 보니까 은근 섬세해. 그냥 단순히 짝 칠하면 끝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완벽하게 한 면을 깔끔하게 페인트를 바르는 그 과정이 뭔가 많아. 과정이 진짜 많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현장 일 진짜 존경하는 그런. 이제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오늘 온 현장인데 너무 처음에 너무 공사판이라 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뜯어가지고 펼쳐서 계속 말아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뭐 이거를 하루 종일 한다는 뭐 그런 말. 점심시간 끝. 이제 2차전 들어갑니다. 바깥에가 햇빛도 너무 많이 들고 더워가지고 안에 옮겨서 작업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옮겨서 작업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완전 고립의 날인데 혼자 가네. 혼자 현재 플랜은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 있으면서 현장일 하면서 개화 스텝 1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돈이 이제 자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돈이 모이는 대로 국내 여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네, 올해 말까지 국내 여행에 조금 집중을 하다가 잘 되면 이제 해외로도 조금씩 다시 나가볼 생각이고, 네, 그렇게 시즌2를 진행을 할 것 같네요. 성장형 여행 유튜버. 시즌1에서 탕진한 전 재산과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간 뭐 그런 사정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면서 진짜 목표로 하는 어엿한 여행 유튜버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 저의 첫 영상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돈 없으면은 벌면 되는 거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사실 벌면 되죠 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